홀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 인텔의 보안 취약에 관련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멜트다운이나 이 스펙터 관련한 보안 취약 문제가 발생한 후 이 지속적으로 이 보안 관련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인텔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10나노 공정 전환에서 계속 애를 먹고 있고 또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 올해 말로 뭐 예정되었던 10나노 아이스레이크가 내년 후반으로 연기가 되고 12나노 코멘레이크와 로켓레이크 등 결국 다시 12나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 역시 인텔 CPU를 사용해왔던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드네요. 인텔의 보안 취약 문제는 언제쯤 멈출까요? 얼마 전 인텔은 MDS 취약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MDS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럴 데이터 샘플링의 약자인데 이 MDS라는 게 뭐 이전에 멜트다운이나 스펙터와 같은 뜻이 아니라 여기서 4개 정도의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 취약점을 이용한 RIDL과 폴아웃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늘 그렇듯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알아듣기 쉬운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기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보면 결국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14일 이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14일 인텔은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를 발표했고 하드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뭐 또는 윈도우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공개된 내용으로는 2세대 샌드브릿지 아키텍처까지 모든 코어 및 제넌 프로세서 등의 업데이트를 받아야 함을 밝혔고요. 뭐 결론은 인텔 CPU 라인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14일 AMD는 바로 자신들은 인텔이 발표한 취약점에 대해서 AMD 쪽은 취약 문제가 발견된 것이 없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텔이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은 뭐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후 인텔은 아직까지 이를 악용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추가 조치를 권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애플의 맥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하이퍼스레딩, 비활성화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애플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하이퍼스레딩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한 40% 가까운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15일 인텔은 8세대와 9세대 이하, 즉 8, 9세대도 포함이란 이야기겠죠. 하이퍼스레딩 비활성화를 권고하게 됩니다. 나오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번 MDS 취약 관련한 문제가 이전의 멜트다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멜트다운의 경우라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만 읽지만 MDS 공격의 경우 이 CPU 버퍼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텔은 하이퍼스레딩 비활성화가 해당 취약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인텔 CPU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하이퍼스레딩 비활성화는 필수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인텔은 MDS 관련 보안 업데이트와 하이퍼스레딩을 비활성화한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한 벤치 자료를 또 공개했습니다. 9900K로 테스트된 벤치에서는 한 10% 이내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뭐 예상보다 큰 성능 하락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만 만약 뭐 이 코어 4스레드를 가진 9형이라든지 아니면 저 스펙 CPU의 경우는 하락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예상하시듯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뭐 생각과 판단은 각자의 몫일 테니 뭐 저는 뭐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해당 취약 관련해서 걱정되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메인보드의 이 바이오스 최신 버전과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를 찾아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